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현력, 주택가, 땅바닥.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식품점, 추종자, 냉방기. 문제 3번은 대각선 두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샐러드, 오작교.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숙모, 우물가, 민속촌.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물놀이, 동영상, 귀중품.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장구, 손잡이, 여행기.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꽹과리, 박람회, 패잔병.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기름, 시금치, 몸서리, 수도세.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헛웃음, 농구공, 회장실, 고시원.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